오늘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제 입덕하지 않은 사람이다. 둘셋 방. 탄! 지금 바로 입덕하세요.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떡밥이 풀려서 아직 정신 못 차린 RJ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민 님이 태어나기 하루 전에 태어난 이안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랜덤으로 막 돌리고 있었는데 피땀 눈물 안무 연습 영상이 갑자기 틀어진 거예요. 지민님이 그 피땀 눈물 이거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약간 2013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유튜브를 보다가 데뷔곡 후속곡 안무 연습 영상을 봤는데 그 We Are Bulletproof Part 2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사람 있었는데 그게 전정국님이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나오는 떡밥을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저는 방탄소년단은 사람이다 라고 하고 싶은 게 번더스테이지라는 콘텐츠를 시작할 때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인데 뭐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기회를 얻었을 뿐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더 인간적인 애착이 생겨서 저의 자부심이라면 앨범 작업을 할 때 작사, 작곡, 뭐 프로듀싱 이런 거에 래퍼 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앨범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 이대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정말 방탄소년단의 힘으로만 만들어진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아티스트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못 읽는 직캠이 하나 있는데 그게 161230 영동대로 비님의 피땀 눈물 직캠 영상인데요. 그날 날씨가 되게 추웠어가지고 입김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입김 사이로 보이는 오빠의 표정 오빠 표정 천재 오빠의 착장도 너무 막 까만 머리에 막 수트 입고 까만색 셔츠 입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친구들한테 보여줘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14년에 이제 해양소년단이라고 이제 다 그 하얀색 제복을 입고 이제 퍼포먼스를 했던 무대가 있어요. 그 데뷔 초에 그 각진 군무와 그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잘 드러나는 무대죠. 아, 왜 얘기하는데 괴로운 거였어? 괴로워. 되게 올팬 성향이 되게 강해서 저도 오늘의 최애는 제이홉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맨날 막 돌려돌려 최애판 막 이러면서 그날 처음 이제 마음이 내려앉은 사진을 보고 오늘 최애는 얘다 약간 이런 게 되게 많고 저희가 앨범 컨셉 전체적으로 세계관이 굉장히 크고 좀 방대해요 양이. 근데 이게 떡밥이 뿌려지는 게 막 연말 무대 VCR 뭐 광고 그런데도 다 뿌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이 너무 심해지고 아 이거 다음 컴백 스포다 의심이 많고 항상 추리를 하고 소설을 많이 쓰고 늘 틀리고 슈가님이 제이홉님을 부를 때 맨날 야 호바 야 호바 막 이렇게 부르러가 야 호바 내 형 메타몽을 좀 닮으셔서 한때 메타몽 짤에 야 호바 나 좀 꺼내줘라 막 이런 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었고 저희가 이게 원격 제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이벤트를 했는데 태영님이 그걸 보고 이제 보라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사랑한다, 좋아한다, 많이 아낀다 그런 걸 담은 의미로 보라해라는 말을 굉장히 저희끼리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 갑자기 눈물이 나는 아 진짜 트위터 켜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팬들하고 소통을 정말 많이 해서 막 시시콜콜 아 저 오늘은 벚꽃 봤어요 뭐 오늘은 밥을 뭐 먹었어요 이런 소소한 얘기부터 뭐 춤 막 연습한 거 계속 올려주고 공카 요정이라고 박지민님께서 가입한 횟지 이제 날수랑 방문 횟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되게 많이 공카에 오고 DNA 활동을 할 때
사전 녹화를 봤는데 밖에서 팬들이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막 그 순간에 멤버들이 제일 먼저 챙겼던 게 팬분들 식사를 챙겨줘야 된다 이래서 근처에서 막 먹을 거 마트 다 털어가지고 팬 매니저분들이 다 갖다 주시고 그 녹화장을 딱 들어갔는데 막 춥지 않았냐고 많이 기다렸냐고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눈 맞추면서 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되게 진심으로 대해주고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은 볕을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이거 정말 크기만 봐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실제로 이게 책인데 이만합니다. 와, 또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네요. 이 뮤직비디오 현장 스케치 사진들 그리고 멤버들의 의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도 있고요. 얘는 이제 RJ라고 네, RJ라는 친구예요. 석진님이 귀엽게 이렇게 하얀 알파카 친구를 그려서 쿠션으로 나왔어요. 얘네는 정국님께서 만드신 거랑 지민님께서 만드신 건데 가방에 걸고 다니는 빌보드에서 방탄소년단 7명 개개인 컷과 7명 단체 컷으로 표지를 만들어서 이제 잡지 뜯지도 않았는데 한번 한 달이 걸린 저희도 지금 처음 뜯어보는 거라 어떡해 오! 오! 이거 진짜 찍어야 돼! 이거 진짜! 진짜 아니 진짜 멋있다 저 이 빌보드 위험 진짜 아 진짜 대박이다 이건 진짜 단체 사진 그리고 포스터 근데 포스터를 접어서 주신다고 하는 후기를 봤거든요 네 정말 포스터를 접어서 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내 오빠 얼굴에 금방인데 그렇지만 주신다면 또 감사히 받는 게 포스터니까요 아 포스터가 정말 큽니다 야!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잡지 안에 이렇게 인터뷰가 실렸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아무렇지 않은 일은 아니니까요 네 잔뜩 영어로 써있고요 네 진짜 좋아요 방탄소년단 덕질하면 영어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1호 공부도 하게 되고 1호 그래서 아름다운 7명의 오빠 님들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시상식 기간에 대상을 받고 이제 RM씨가 이제는 아프지 않고 이제 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산전수전을 되게 많이 겪은 그룹이라 RM님이 솔로곡 리플렉션 가사 중에 I wish I could love myself 라는 가사가 있어요 사실 그거 처음 들을 때 되게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근데 윙즈 파이널 콘서트 할 때 그걸 Yes I do love myself 로 바꿔서 불렀는데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그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 모든 거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부탁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으면 건강했으면 좋겠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도 말하고 싶네요 매일 자기 전에 보고 싶어서 눈물 7방울씩 흘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들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엄청 걱정했어요 1g도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고 오빠들이 저한테 뭔가 응원해주고 꿈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것처럼 오빠들의 꿈도 앞으로 계속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하고 싶은 음악 많이 하면서 행복하게 활동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요 둘, 셋, 방 탄! 지금 바로 입덕하세요